반갑습니다. 오늘은 경남 산청 가볼 만한 곳 남사의 담촌을 방문한다고요? 예,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인 경남 산청 남사의 담촌에 왔습니다. 주차장은 제1주차장에 주차 후에 이동합니다. 주차장은 2주차장, 3주차장이 있어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길 건너 6교를 지나 남사의 담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남학정 전망대로 진행합니다. 전통 한옥과 돌담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남사의 담촌이 한눈에 조망됩니다. 남사의 담촌은 고즈넉한 남장 넘어 우리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어 표면적으로는 옛담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내면적으로는 담장 넘어 그 옛날 선비들의 기상과 예절을 닮아가자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포토존 부부회화남으로 진행합니다. 왕이 된 남자 촬영지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TVN의 왕이 된 남자 제14회 촬영지는 산청 남사의 담촌의 회화나무로 유명합니다. 진짜 왕이 된 하선은 중전에게 회화나무의 전설을 얘기해주면서 나하고 백년해로 해주시겠소라며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회화나무 아래로 걸어가지요. 선비나무로 불리는 두그루의 회화나무는 서로에게 빛이 더 잘 들게 하려고 몸을 구부리며 자랐고 부부가 나무 아래를 지나가면 금실 좋게 백년해로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부부나무로 불린다고 합니다. 중국 주나라 시대에 회화나무 아래 상공이 모여 정사를 논의한 것에서 유래되어 학자나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남부지방 전통 사대부 한옥인 이시고가는 오늘은 아쉽게도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아담한 팔자지붕의 사랑채와 수령 450년의 회화나무를 만날 수가 없네요. 아쉽지만 제1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최시고가로 진행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 남사의 담촌으로 한옥 풍경이 어우러진 배움의 휴식터이기도 합니다. 주차장을 지나 최시고가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멋진 담장길이 이어지는데요. 남사마을의 옛 담장은 마을 주민들이 남사천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강도를 사용하여 쌓았다고 합니다. 담을 끼어 오르는 담쟁이 덩굴은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다움을 더한다고 합니다. 능소화가 활짝 피었는데요. 중국이 원산지로 옛날에는 능소화를 양반집 마당에만 심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양반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 좌우에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측 중문을 들어서면 안채가 한눈에 들어오지만 좌측 중문을 지날 경우 기역자 담으로 차단되어 안채와 사랑채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따라 남녀 생활상의 공간 문화를 분명히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거북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대문에 거북이 장검을 해둔 것은 장수의 의미도 있으며 왼쪽은 암컷, 오른쪽은 수컷을 의미합니다. 최시국가를 나와 사양정사로 진행하는데요. 운치 있는 흑돌담길을 걸어갑니다. 고가를 감싼 흑돌담길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오랜 세월을 담은 이 마을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담장 넘어 옛날 선비들의 기상과 예절을 간직하고 있겠지요. 하시고가의 600년 된 감나무입니다. 어머니에게 홍시를 드리기 위해 심은 것으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감나무로 현재에도 감이 열리고 있습니다. 산청 사양정사는 남쪽의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집이라는 의미로 자식들을 교육하고 지인들과 교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수령 134년 된 배롱나무가 꽃을 피웠네요. 정시고가 선명당으로 진행하는데요. 이곳에는 수령 240년 단풍나무가 지난 세월을 말해줍니다. 정시고가를 나와 유림독립운동기념관으로 진행합니다. 초포동교를 건너가는데 남사천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산청 이동서당입니다. 이동서당은 1920년에 건립되었으며 1984년 앞뜰에 유업비를 세우고 1991년에는 강당 뒤편에 사당을 지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유림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파리장서는 1919년 3월 1일 운동 당시 독립선언에 참여하지 못한 유림들이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강화회에 독립을 호소하는 청원서를 보냈는데 이때 보낸 청원서를 파리장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담계 꽃길 터널을 지나 니시제로 진행합니다. 배움의 길입니다. 옥불타기면 불성기하고 인보라기면 굴지인이라.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의를 알지 못한다는 말로 배움의 길은 끝이 없지요. 해남정을 지나 어마어마한 뽕나무 아래로 지나갑니다. 뒤돌아본 배움의 길입니다. 이것은 개구쟁이 길이라고 합니다. 자라바위라고 하는데 닮은 곳이 없는데요. 산청 남사의 담촌 이사제는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길에 오르면서 하룻밤을 유숙한 곳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간직한 곳입니다. 이사제는 판서 송월당 박호원의 제실이며 서측에는 장방향의 연못이 있어 백의롱과 꽃과 어울려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기산고각당은 기산 박헌봉 선생의 생가로 국악의 이름 및 교육가로 국악진흥에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정겨운 징검다리를 건너 예담촌으로 진행합니다.
방앗간 물레방아가 아직도 힘차게 돌아가네요. 이제 개국 공신교섭으로 조선개국의 공을 세운 이재에게 태조가 1392년 10월에 개국 공신 1등에 봉하며 내민 개국 공신 공서라고 합니다. 사유재는 1706년 피접 중인 아버지를 해치려는 화적에 칼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내 영모당 이윤연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지은 것으로 향나무는 사유재를 짓기 전에 심겨져 있었으며 제례를 올릴 때 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인 경남 산척 남사해담촌을 걸어보았습니다. 고즈넉한 남장 넘어 우리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었고 그 옛날 선비들이 살던 한옥들이 고스란히 보존된 곳이었습니다. 수령 310년에 두 그루 회화나무는 부부나무로 불리우며 부부가 나무 아래를 통과하면 백년해로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600년 된 감나무 꽃을 피우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마음의 고향 같은 힐링 여행지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